북한이 미쳐 날뛰는 제국주의자의 전쟁의 매, imperialist war hawk, running amok이라고 비난하며 경계하는 탄도미사일 추적 정찰기 RC-135S 코브라볼이 2022년 12월 22일 오키나와에 도착한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. 12월 20일 B-52H 폭격기와 우리 공군의 연합훈련과 F-22 랩터 스텔스 전투기의 군산 전개, 12월 21일 한반도 상공에서 RC-135V 리벳 조인트가 7시간가량 대북 정찰을 한 것이 확인된 직후 또 한 대의 특수 목적 정찰기가 극동에 배치된 것입니다. 극동 지역에서 미군 정찰 능력이 증강이 되고 있고 중량감 있는 미 공군의 연속적인 움직임이 적극적으로 공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. 레이더박스로 확인된 코브라볼은 05시 17분 줄루, 한국 시간으로는 14시 17분 오키나와 가데나 미 공군기지에 착륙을 했습니다. 확인된 코브라볼의 기체 등록 번호는 61-2663이고 이카오 모드 S는 AE-01D6대 호출 부호는 코브라 63을 사용을 했습니다. 미 본토 네브라스카주 오펏 공군기지를 출발을 하여 하와이 히캄 공군기지를 경유를 해서 오키나와에 도착을 했습니다. 미공군 제55 비행단 제45 정찰비행대 소속입니다. 코브라볼은 미공군이 단 3대만 운용을 하는 정찰기로서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관련된 탄도미사일의 원격 측정 정보를 탐지하는 고성능 광학전자기기와 녹화장치, 통신장비를 갖추고 있어서 탄도미사일의 발사 징후와 궤적을 추적하는 임무를 수행을 합니다. 따라서 미 공군의 코브라볼 극동지역 배치는 이 지역에서 미국이 정보를 수집을 해야 하는 탄도미사일의 발사 징후가 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한다고 하겠습니다. 그리고 최근의 정황에 비추어 볼 때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발사 준비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입니다. 12월 22일 오키나와에 도착을 했으므로 23일 이후에 한반도나 한반도 인근에서 식별될 확률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. 코브라볼 기체 등록번호 61-2663은 지난 2021년 2월 3일과 2021년 12월 13일 각각 서해에서 식별이 된 적이 있습니다. 특수목적 정찰기인 코브라볼 그 자체보다도 이 정찰기의 그 한반도 활동 시간과 활동 빈도 그리고 비행 공역이 우리의 안보 상황을 파악하는 데 더 중요하고 의미가 있습니다. 북한의 의도를 분석을 할 수 있는 그 신뢰성 있는 자료가 되기 때문입니다. 따라서 이 정찰기의 한반도 내륙 또는 한반도 인근에 출현을 하는 빈도수의 비례를 해서 북한의 ICBM 도발 가능성이 상승하기 때문입니다. 이번 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